인간 문제에 관제 있겠는데요? 인간 문제에 관제가 좀 꼬이는 형국이거든? 혹시 엄마 관제 안 들어와요? 사실은 만나는 남자가 있는데 자꾸만 이혼하라고 협박을 해요. 이혼하라고 협박한다고? 네. 만난 남자가? 네. 얼마나 만났는데? 한 12년? 12년 만났는데? 네. 이혼하래? 이혼하고 자기랑 살제? 네. 그래서 지금 뭐야? 이거 해결하자고? 네. 응. 나 이 사람이 그렇게 협박할 정도로 나쁘게 느껴지진 않는데. 엄마 가게 해요? 네. 장사해요? 네. 뭐 물장사해? 예. 밤에 하는 물장사? 예. 원래 엄마 이 사람 만나기 전에는 이거 안 했잖아. 예. 그거 한 지 한 4, 5년밖에 안 됐죠? 예. 이거 할 때도 그 사람 혹시 뭐 보태주고 그랬어요? 예. 그 장사도? 예. 그 사람이 차려준 거야? 예.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? 나이 이름. 얘기하세요. 이분 홀어머니 모시고 계시지 않아요? 예. 직장인이죠? 예. 엄마 나는 이 사람이 그렇게 못돼 처먹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보이진 않는데 이 사람은 되게 선량한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엄마를 협박하지? 엄마 이 사람 입장에선 되게 억울한 일이야. 엄마! 네. 엄마 이 사람 이용했어 혹시? 엄마 이 사람 배신했어? 이 사람이 원래 나쁜 사람은 아니야. 이렇게 엄마한테 가정 깨라 하면서 엄마 협박하고 엄마 못살게 구는 사람 아니거든? 최근에 눈이 뒤집히고 이 사람이 엄마한테 너무너무 화가 나 있어. 왜 그런지 얘기해봐. 사실은요, 제가 이혼을 안 했는데, 이혼을 했다고 거짓말 하고 사람을 만났어요. 아니, 이 사람 지금 배우자 없는데? 총각인데? 근데 12년 동안 계속? 네. 잠깐만. 그러면 이 사람 지금 마흔도 전에 엄마 만났잖아. 네. 연한데. 엄마 만났는데 12년 동안 다른 사람 못 만나고 결혼도 못하고 엄마가 지금 이혼녀라고 속였다는 거야? 예. 혼자인 것처럼? 예. 네, 선생님. 엄마 이 사람한테 사실대로 얘기했어? 지금? 예. 저는 지금 애들도 이제 사춘기고 지금 이혼하면 저는 이제 빈손으로 쫓겨나야 돼요. 선생님한테 살려달라고 하는 거였죠. 뭘 살려줘? 엄마! 엄마 이 사람 되게 착한 사람이야. 너 그래서 만났잖아, 그지? 12년 동안 너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해서 홀어머니 모셔가면서 너 만나면서 살았잖아. 너 얘한테 번 거 쪽쪽이 다 빼갔지? 그래서 제가 물질적 걸 좀 보상해주겠다고 그랬어요. 엄마! 세월은 어떻게 보상할 건데? 지금 좋아서 나갔는데. 야! 12년 동안 너만 바라보고 얘 청춘 어떡할 건데? 지도 좋아서니까 나 만났죠. 너 사람이야? 지도 용 싫었으면 갔겠죠. 지도 좋아서니까 나 만났죠. 그리고 내가 물질적인 걸 보상해 주겠다고 그랬다고요. 와, 귀신은 뭐하냐? 너 같은 거 안 잡아가고. 제가 뭐 잘못했어요? 제가 물질적인 거 걔한테 받은 거 다 돈은 돌려주고. 지도 나 좋았으니까. 아줌마 닥쳐. 아줌마 닥쳐. 그게 사람이 할 소리야? 어? 네 사람은 있잖아. 12년 동안. 어? 네 새끼 키워줬어. 어? 지금 내 새끼 키워줬으면 내 새끼들 지금 사춘기인데 걔들 끝나가잖아요. 나 지금. 야! 얘는 뭐야?
호랑어는 뭐야? 어? 좋은 시절 장가도 못 가고 결혼도 못 하고 새끼도 못 낳았어. 네 새끼 키우느라고. 제가 강하고 가지 말라고 하고 나 죽어 죽었으니까 나 옆에 있었는 거죠. 내가 가지 말라고 바지락을 야, 너 사람 새끼냐? 아무리 화를 내고 아무리 사람이 몹쓸 인간이 바닥이라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지. 지금 그래서 뭐 이 새끼 죽여달라고? 떼달라고? 이 인간 나한테서 떼달라고? 어? 어떤 미친 제자가 네 소원을 들어주고 너랑 계속 킹발 맞힐지는 모르겠는데 아줌마 나한테 진짜 어? 나가. 너 같은 인간 재수 없어. 어? 나가라고. 네가 사람 새끼야? 어? 아, 간다고요. 점집이 여기밖에 없어요. 그래 나가 신년아 나가. 한 집 근데 한 집 점집인데 간다고요. 나가라고.